자, 그래서 생일 상황에 인사하고 대화하는 것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하는 표현이죠. Happy birthday. Happy birthday. 어떻게 쓰죠? HAPPYV. 티에이치디에이와이. 오, 잘했어요. 네. 됐습니까? 네. 헤이. 여기까지 소리. 헤. 헤. 피. 피. 피? 피. 피. 그래서? 하피. 해피. 여기까지 소리. 벌. 벌. 얘는? 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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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혀를 살짝 묶어 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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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irth. Bird. Hey. 그다음에 얘가 내는 소리. Day. I a. A. 그래서 얘는. Day. Day. 그래서 이렇게는. Birthday. Birthday. 그러니까. 네. 한 번 더 써볼까요? Birthday만. Birthday만요? 예. B I. I. 계속 불러. 아, B I. R. Bar. Bar. T H. D. T A Y. Day. Birthday. 네. Hey, 생일 축하할 때 Happy Birthday라는 표현 많이 들어봤죠? 네. Happy Birthday. Happy Birthday. Hey, 그랬더니 고맙다 해야 되겠죠? Thank mom. I thank mom. Thank you, mom. 그래서 T H. I K E Y O U. 오케이, 그래서 여기까지 소리. 땡. 그래? 오케이. 이 부분의 소리가 땡크 소리 나야 되냐? 땡크? 땡크? 거기에 웅크 소리가 들어있는 것 같은데? 웅크 소리 누구 나야되나? 땡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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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가 이렇게 나는 것 같은데요? 땡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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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이 THIKE로 땡크 소리가 날 수 있다고? 아닌가 싶어.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은데? 그러면은 아예 A로 고쳐야 돼. 그다음 K. 응. 아. 혹시 이런 거 안 배워줬어요? 배웠긴 배웠는데. 배웠긴 배운 건 뭐야? 배웠으면 배웠고 안 배웠으면 안 배웠고. 배웠죠. NG가 내는 소리. 응. NK는. 응크. 그래서 이거. 좀 봐요. 잉크. 잉크잖아, 잉크. 응. 그래서 얘가 잉크니까 NK가 뭐 된다, 응크 된다. 그 소리가 땡크 소리 나니까. 어? T H A N K. 이런 이상한 게 아니고요. 네. 오케이, 그래서 감사합니다, 엄마. Thank you, mom. Thank you, mom. 이거 쓰기는 T H. 땡크의 뜻은 고맙다. 고맙다. 무슨 시예요? 고맙다가 뜻이 고맙다라는 뜻을 갖고 있으니까 단어의 종류. 단어의 종류 무슨 시가 있다고 했더라. 하다시.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하다시. 하다시 있고 또
몸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에게 붙인 이름. 이름씨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름씨도 있고 어떤 씨. 어떤 상태인지 얘기하는 어떤 씨가 있고 행복한, 슬픈, 배고픈, 깨끗한, 더러운, 맑은, 피곤한, 졸린 어떤 씨가 있고 공기, 책사, 안경, 피부, 책상, 연필, 공책, 귀신, 사랑, 슬픔, 이름씨. 그 다음에 뭐뭐 하다 라는 뜻을 가진 가다씨. 가다, 먹다, 고마워하다. 됐습니까? 그럼 땡크의 뜻이 뭐니까? 고맙다니까. 아, 무슨 씨예요? 가다씨. 오케이.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할 때 뭐라 그런다? Thank you, mom. Thank you 라고 한다. Thank you, mom. Thank you, mom. Thank you, mom. Okay. 그 다음에 이건 널 위한 거야. 이것은 널 위한 거야. 마지막에 포란 생각나는데 왜 뭐지? 디스 This is your poor. 응? This is your poor. This is your poor. 이렇게? 그런 것 같아. 네, your의 뜻은 뭐예요? 당신 아니면 너. 그래? 이거 보세요. My book. 뜻이에요. 이건 북이다. 아, 이건 책이다. 이건 책이다. 이거 보세요. This is a book. 이건 무슨 뜻이에요? 이거 뭐죠? This is a book. 아, this is a book. This is a book. This is. 뜻이 있어 뭐 뭐지 뜻은 무슨 뜻이에요? 이거 얘는 뭐예요? This is 선생님이 얼마 전에 얘가 뭐다라고 그러면서 뭐라고 뭐라고 설명해 줬는데 기억나는 거 얘기해 주세요. 여기서 M도라고 뭐 R도 하는데 얘들을 뭐라고 부른다? 원래 모습이 뭐라서? B. 그래서 B라 원래 모습이 원래 B였는데 I를 만나서 M으로 바뀌는 거고 He나 She나 It을 만나서 He is, She is, It is고 You, We, They 이런 거 만나서 They are, We are, You are 얘들을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B동사 비동사의 종류 몇 가지? 세 가지. 뭐? M,
뜻은 몇 가지? 뜻은 뜻은 몇 가지? 두 가지. 두 가지 뭐? 두 가지. 이다. 있다. 좀 들어봐요. 아니요. This is a 부 무슨 뜻이겠어요? 이것은 책이. 이것은 책이다지. 이게 응. 어떻게 뭐. Your book은 무슨 뜻이에요? 너의 책이다. 너의 책이다? 어. 이것도 This is your book. 응, This is your book. 이건 무슨 뜻이겠어요? 이건 너의 책이다. 뭐라고요? 이건 너의 책이다. 이것은 너의 책이다. 이것은 너의 책이다. This is your book. 이것은 책이다. This is a book. 그럼 your book은 무슨 뜻이겠어요? 무기면은 당신의 책이다. 이런 게 있어요. 무조건 없는 거를 자꾸 불러요. Your book 무슨 뜻이에요? 이것도 My book. 이거 무슨 뜻이에요? 나의 책. 나의 책, my book이 나의 책이면 your book은 무슨 뜻이겠어요? 너의 책. 너의 책이겠지. 여기 이다가 어디 있어 도대체? 너의 책. Your book. Your book. 그러면 이건 널 위한 것이다 할 때 your가 도대체 여기에 너의란 말이 있어요? your가 도대체 왜 들어갑니까? 이건 널 위한 거야 라는 표현 영어로 어떻게 합니까? This is This is for you. 이거 연습 안 했어요? 했어. 네. 이건 널 위한 것이다. This is for you. This is for you. This is for you. 뜻 얘기해 주세요. 단어 할 때 다 나오는 이것, 거 물어보잖아. 이것은 어? 단어 안 했어. 단어하고 문장도 하고 두 가지 다 한 거 맞죠? 네. 단어 할 때 this가 무슨 뜻인지 다 나오잖아. for가 무슨 뜻이고 you가 무슨 뜻인지 다 했잖아. 뜻을 얘기해 달라고요. 이제 this의 뜻은 아까도 했던 거 같은데 그거 답하는 게 그렇게 오래 걸려요? 이것은 프레드슨 위한 유의 뜻은 너 그럼 프로유의 뜻은 너를 위한 오케이 얘는 뭐예요? 이다 몇 가지 뜻이 있는데 이다 있다 여기서는 둘 중에 뭐가 더 어울려요? 있다
것은 너를 위한 응. 거다. This is for you. This is for you. 됐습니까? 이건 널 위한 거다라는 표현 영어로 어떻게 한다? This is for you. This is for you. 자, 그러면 이 대답을 듣고 싶어요. You know. 그럼 우리말로 뭐라고 물어보면 돼요? 너. 이 대답을 듣고 싶어. 둘이서 대화를 합니다. 대화를 하는데 얘가 뭐라 뭐라 물어봤더니 얘가 This is for you라고 답하는 거라고. This is for you라고. 어, 이렇게 답한다고. 그럼 얘가 우리말로 뭐라고 물어보겠어요? 너라는 대답 듣고 싶으면 너라는 대답 듣고 싶으면 얘가 뭐라고 물어봤을까요? 얘가 이건 너라는 말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일단 여섯 가지 질문 뭐가 있죠? 여섯 가지 질문 여섯 언제? 가지 질문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떤? 어떤 또는 어떻게? 누구야? 여섯 가지 질문 뭐가 있다?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떤 어떻게? 왜? 왜구나. 언제 왜? 어디 누구 무엇 어떤 어떻게 왜? 모든 문장은 여섯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문장은 그 여섯 가지 질문이 뭐라고요?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떤 어떻게 왜? 네, 여섯 가지 질문이 뭐라고요? 언제 어디 어떻게 어디 왜 그리고 두 개는 왜 없어요?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떤 어떻게 왜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떤 어떻게 왜 여섯 가지 질문 뭐가 있다고요?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떤 어떻게 왜 네, 여섯 가지 질문 뭐요? 언제 어디 어디 어떻게 왜 왜 얘 둘은 자꾸 빼먹어요. 왜 순서대로 하세요. 여섯 가지 질문 뭐? 언제 어디 어떻게 왜 3번 4번 자꾸 빼먹어요. 언제 어디 언제 어디 누구 무엇 누구 무엇 어떤 어떻게 왜 어떤 어떻게 왜 여섯 가지 질문 뭐가 있다고요? 언제 어디 어떻게 어떻게 얘들 둘이는 왜 계속 빼먹어요? 제일 중요한 건데 문장에서 누구 언제 어디 언제 어디 누구 누구 무엇 어떤 어떻게 왜 모든 문장은 이 여섯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부분은 없어요. 영어에 아니 모든 영어든 한국어든 다 여섯 가지 질문 뭐가 있다고요? 언제 언제 무엇 누구 순서를 지킵시다. 언제 어디? 언제 어디? 누구 무엇? 누구 무엇? 어떤 어떻게 왜? 어떤 어떻게 왜? 오케이 이거 암기하는데 뭘 이렇게 오래 걸립니까? 여섯 가지 질문 뭐가 있다? 어디? 언제 어디?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떤 어떻게 왜? 뭐라고요?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떤 어떻게 왜 중에서
너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너는 3번 누구? 이렇게 물었겠죠? 네. 그래서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너는 누구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네. 그래서 우리말로 뭐라고 물어봤더니 이건 누구를 위한 것이니? 그랬더니 대답이 우리말로 이건 너를 위한 거야. 오케이. 그럼 이건 영어로 어떻게 표현할까요? 이건 너를 위한 거야는 This is for you라고 영어로 표현하고요. 네. 이건 누구를 위한 것이니? 라는 말 영어로. 자, 누구는 영어로 뭐예요? 누구는 영어로 who죠. Who. 아. 여기 뭐 있어요? This is. 여기 뭐 쓰면 되겠어요? Is. 네, 일단 말아요. Is this? This is. 그래서 이건 누구를 위한 거인가요? Who is this for? 가 무슨 뜻이에요? 이거는 누구를 위한 거니? 그랬더니 이건 널 위한 거야. This is for you.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o is this for? 했더니 대답이 This is for. This is for you. 네, 뭐라고 물어봤더니 Who is this for? 라고 물어봤더니 대답이 This is for you. Who의 뜻은 후의 뜻은 Who is this for가 무슨 뜻이었어요? 이건 누구를 위한 선물인? 아니 이건 누구를 위한 거니? 그 후가 무슨 뜻이겠어요? 이것? 그럼 this는요? This. 디스는 무슨 뜻이에요? 디스는 This is for you. 읽어보세요. This 이건 널 위한 선물이야. This는 무슨 뜻이에요? 이것도 이것인데. 어? 이건 이건인데. 나 후가 무슨 뜻인지 물어봤는데요. 아 후. 후는 무슨 뜻일까요? 이건 Who is this for가 무슨 뜻이었어요? 이건 누구를 위한 선물이니? 네, 이건 Who가 무슨 뜻이겠어요? 누구? 그래, 누구라고요, 누구. Who are you? 너는 누구야, 아니야? 처음 들어봐요, Who are you? 아니요. 들어봤어요? Who are you가 무슨 뜻이에요? 넌 누구야? You는 무슨 뜻이에요? 너. Who는 그 무슨 뜻이겠어요? 이건? 아. 그래요? This는 그 무슨 뜻이에요? 이건. 누, 아 이거 Who는 누구? 그래서 너는 누구니?
are you? Who are you? 이건 누구를 위한 겁니까? Who is this for? 에? 다시. 아. 좀 이상하게 읽었어. Who is this for? 그래서 이건 누구를 위한 건가요? Who is this for? Who에 대한 대답이네 이거. 그래서 앞으로 나가서 who. 그다음 this is를 묻지 않는 느낌이니까 this is를 묻는 느낌 주고 싶으면 is this? Is this? 그래서 who is this for? Who is this for? 네,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o is this for? 했더니 대답이 This is for you. This is for you. This is for you. 네, 이거는 선물을 주면서 하는 말이겠죠? 네, 그랬더니 Thank that. Thank you that. Thank 다시 한번 적어보자. TH 없는 왜 이래? TH 응 그니까 NK 아 그러면 싱크야 싱크? 아니 어? 싱크 뜨 소리 나는 거하고 응크 소리 나는 거 붙이면 싱크 싱크가 고맙다 야 싱크? 아니 TH 앞에 그 I TH 앞에? 아니 그 중간에 중거리 I think야 think 어? think 어? think야 그럼 A think라니까 think think 얘가 무슨 소리나 하고 있어요? ink 응? ink 잉크 소리 난다고? 잉크는 여기 있다. 걔 얘가 무슨 소리네요? 앵크. 앵크. 그럼 이름 뭐예요? 쌩. 쌩. 이름 뭐예요? 탱. 탱크. 탱크. 이름 뭐예요? 랭크. 랭크. 이름 뭐예요? 랭크. 랭크. 이름 뭐예요? 뱅크. 뱅크. 이름 뭐겠어요? 땡크. 땡크. 아까 연습했던 건데 또 틀리면 어떡합니까? Thank you, Dad. Thank you, Dad. Thank you. Thank you. 라고 말하면 되겠죠. 오케이, 그랬더니? You are welcome. You're welcome. 써볼까요?
고쳐야 될 것 같아. 뭐라고? L로 고쳐. L로 고친다고? 그래? 그럼 이거 없어져야겠지. 울컴이야? 울컴? 아니요. You are 울컴이야? 울컴인데. 웰컴이죠. 웰컴. 그러면은 어? L 뒤에 네가 지금 이거 집에서 했어야 되는 걸 왜 여기서 하고 있냐고요. 어. 여기다 일을 주는데. Well. 다음에 C O M. 그치야. 아 일오트. 야 오늘 This is for you 틀렸지. 네. Thank spelling 틀렸지. Welcome 스펠링 틀렸지. Birthday는 잘했어. Welcome도 틀리고 Thank도 틀리고 This is for you도 틀리고 이러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오케이 천만에요. You're welcome. You're welcome. You're welcome. You're welcome. 오케이 오늘 생일 상황에서 하는 말인데요. 아직도 틀린 게 많습니다. 조금씩 조금씩 틀린 게 줄어야 된다 그랬는데요. 선생님. 응. 수능 시험 잘 치세요. 응.